안산시는 15일 기준 총 4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30번부터 48번까지 19명 모두가 해외 유입 확진자였습니다. 안산에는 지난달 1일부터 2,000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 격리 중인데요.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심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지역에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질 않으면서 지역 내 격리 외국인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5일 현재 안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8명. 지난달 23일 안산의 초등학생이 29번째 확진자로 판정된 이후 이날 확정된 48번째까지 잇따른 19명의 확진자 모두 해외 유입된 감염 사례입니다. 이들 19명 가운데 이라크에서 입국한 45번째 확진자 A씨와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48번째 확진자 B씨만 한국인이고 나머지 17명은 모두 외국인입니다. 또 이들 가운데 15명은 카자흐스탄, 2명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해 안산이 33번째 확진자가 된 여성 A씨는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만난 국내 거주 카자흐스탄 여성 B씨를 감염시켰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해 안산 지역에서 자가 격리 중인 외국인은 모두 1,971명. 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이 7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우즈베키스탄 183명, 미국, 유럽, 러시아, 카자흐스탄, 호주 순입니다. 이들 중 14일 현재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중국이 4명, 우즈베키스탄 2명, 카자흐스탄 15명입니다. 격리 중 확진자 비율로 보면 카자흐스탄은 21.74%로 중국의 40배, 우즈베키스탄의 20배가 넘습니다. 안산시는 자가격리 TF팀을 구성하고 격리 중인 외국인의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입 감염자가 늘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안산시는 입국한 안산거주 외국인에 대한 감염병 관리 및 격리자 이탈 방지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고위험국 자가 격리자들에 대한 무단 이탈 등을 막기 위해서는 야간 불시 점검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뉴스 심재호입니다.